태연이야! 뭐야? 반응이야. 뭐야? 야, 이게 뭔데 이렇게 들리냐? 뭐야? 정민아 들려? 네, 들려요. 속삭이는데 대박. 근심 돼지. 저 푸꾼이 돼지 꼬리 있는 줄 알았어. 돼지 꼬리 줄 알았어.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뭔데요? 숙여봐요. 숙여. 핑크 돼지. 왜 벗고 왔어? 옷 입고 왔어야죠. 옷을 입고 와야지, 집에. 여러분이 먼 길을 달려온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인데요. 이 고흥이 어떤 한자를 쓰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높을 고. 높을 고. 한자? 흥할흥. 오, 맞아요. 맞아? 높을 고 흥할흥이에요. 오, 대박! 뭐야? 이곳 고흥은 지대가 높고 흥하여 매우 번성하는 고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라고 해요. 뭐 고흥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따로 여기 우주선 발사하는 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주 체험이니까 우주소녀가 올 수도 있네요. 그럼 진짜 PD계의 1순위죠. 진짜 흥이 나지, 그럼. 아, 오늘 용진이 형 오셨네. 여기 정직원이 된다고 빨리 얘기를 해줘야 뭘 해줄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나 용지 정직원 되면 내가 거기서 할게. 진짜요? 대신 니네 집 말고. 아, 우리 이제 닫았어요. 진짜? 닫았어? 그래? 이제 닫으려고 했다. 방송만 해야겠다. 아니, 아직 앨범 있잖아요. 앨범 망해도, 앨범 안 망했지? 앨범 안 망했지? 아직. 엘스토리 컬러링 이쪽으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바로 보이는 것이 실제 크기의 나로우 모형이에요. 저게. 2013년에 그래요? 발사한 나로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데요. 자국의 기술로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11번째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로우는 지금 모형인데요. 이 실제로 발사한 곳을 저희가 가볼게요. 특별히 허가를 해주셔서 여기에 이름과 사인을 해주세요. 또 갑자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바다네, 바다. 에? 네? 바다. 여기 남쪽 큰 사회가? 여기 순천 옆이요. 이게 발사대야? 와, 와 여기 TV에 나온 거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 났던데요? 뉴스 이곳에서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에 나로 3호가 발사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로우 발사 기술 연구하신 연구원 분을 모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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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이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멋있다. 천재시겠네요. 왜요? 아니요, 진짜는 아닙니다. 나로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발사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우주 발사체라고 하면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예. 예. 로켓이라고 보시면 로켓. 네, 로켓. 우주까지 쏴 올리는 로켓. 그 한 몇 킬로 정도 돼요? 그게 300킬로 정도. 300킬로를 계속 추진해서 올라가요? 추진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럼 우주가 나와요? 예. 발사체 로켓에 올리는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우주 궤도를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인공위성은 올라가면 뭐 해요, 정말?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핸드폰에 있는 GPS. 네, GPS. 이 나로우 발사의 위치로 이곳을 결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상 발사체를 발사를 한다, 로켓을 발사를 한다고 하면 바로 남쪽으로만 발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남쪽으로? 그렇지. 하나 더 중요한 조건은 저희가 시험을 할 때 3km 멀리까지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못 얻어도 통제까지. 통제까지 가능한 곳이. 예.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졌을 때 이곳 고흥이 가장 적합한 곳이어서. 3호 딱 쏘고 대고 딱 진입했을 때 많이 우셨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나로 발사 성공한 발사대로 좀 가까이 가서. 와, 갈 수 있어요? 네. 오. 병원이, 사호는 네. 언제 쏴요? 나로는 그 프로젝트가 끝났고요. 네. 지금 누리호로 누리호? 이제 이름 네. 바뀌었습니다. 누리호? 누리호요? 누려라. 네. 예. 내후년에 누리호로 발사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형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김준호를 이렇게 써는 거 같아요. 김준호! 김준호! 김준호 1호! 요 자리가 나로호도 발사를 했고 시험 발사체도 발사를 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지하에 다 지하에? 예, 지하에서 연료를 비치고 놓고 발사를 이렇게. 우와, 그 아래에 막 박사복 입은 아저씨들이 막 외계인들도 비치고 있고요. 발사체가 여기에 오게 되면 요 기계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발사체를 세우기 세워서 이 뒤에 이 두 기둥은 뭐예요? 굉장히 높은데요. 혹시 번개 아 예. 발사체에 맞으면 안 되니까 아~ 발사체에 맞지 말고 저기에 맞아라 해서 피를 치면 피를 치면 이렇게 걸어? 저 번개 칠 때 이쪽으로 오세요. 번개 맞는 일 없습니다. 절도 안 맞겠다.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아 여기 애기들 오면 너무 좋아하겠다. 나로 우주센터. 와 멋지다. 와. 와. 이번에 발사 누리호 1단 엔진입니다. 75톤. 아, 75톤? 예. 이 엔진을 4개를 묶어서. 이걸 4개를요? 75톤짜리 4개요? 예. 300톤으로 쏘는 거네요? 예. 와, 엄청 쏘아 올려. 진짜 신기하다. 이걸 진짜 우리 기술을 놓고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거. 아, 그게 대단한 거죠? 와, 이거 어떻게 쏘아 올려. 진짜 신기하다. 엔진만 봐도 뭐 완전 쪼는데. 대단한 기술이다, 진짜. 나로. 아, 형님도 너무 되고 있어. 아, 이게 나로야? 아, 이게 저기 저걸 이거 붙인 거야. 원래 이제 이게 실제 사이즈. 이게 거야.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걸 보니까 약간 좀 소름이 돋네. 오, 근데 이게 위성이죠? 위성입니다. 이게 위성이야? 아, 이게 위성이야? 이게 위성이야, 이게. 이게 우주에 떠다니는 거야. 아, 그렇지. 얘가 이렇게 쫙 피는 건가 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네요, 크기가. 위성은 안 크. 얘가 지금 100kg랑. 100kg요? 예. 저희가 발사하려고 하는 누리호의 경우에는 15배. 아, 1.5톤 되는 위성을 실을 수 있는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떤 기술력을 또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인 거죠. 예, 예. 여기 뭐야? 우와! 여기가 실제로 발사를 할 때 여기에서 느끼는 분노입니다. 아, 거리가 꽤 있었잖아요. 실험을 할 때에 여기서 느낀 감도요. 아, 그게 아, 그렇게 예. 느껴지는 거예요? 와, 와, 세요 빨리 느껴. 한대 한 대 했는데 느껴. 와, 무서워. 와, 무서워. 와, 와, 이진동이에요? 이진동. 오! 와, 이진동이에요? 이진동? 와, 여기까지 느껴지는 거 4km. 4km인데. 4km 전인데. 4km 왜요? 떨어진 곳에서. 우리 원래 여기 있으면 다. 아, 이거. 오! 오~ 저 올라가는 데까지 몇 초 걸렸습니까? 140. 140. 아, 성공! 로켓이 이렇게 성공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 항공 어떤 기술도 널리 알려지고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체 기술로 우주여행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또 시대가 열리겠죠. 네. 거기 네. 올라가면 우주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여기다. 여기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여기 우주식량 있어요, 여러분. 우주식량! 많은 물건을 담아서 보내려면 안에 있는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보내야지 효율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음식도 습기를 다 제거한 상태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는 돈가스나 이런 거 먹을 수가 없는 거네. 흩날리면 안 되니까. 샤워실. 샤워기에서 물 나오는 물은 압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그냥 쭉 빨려나와. 잠자리도 보면 이게 서 있는 상태인지 누워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아 이런 거 우리 시키는 거 아니죠? 오, 날씨 진짜 선선해요. 지금 여기 어때요? 손을 잘 안 꽂아 놓으면 진짜 최악이다. 이게 화장실이에요?
아, 엉덩이는 저기다 대는 거예요? 예. 소변은 저거 호수고. 아, 소변이나 소변 넣을 때 진공 청소기처럼 이렇게 석션 하잖아요. 진공 비행기에서 팍 빠졌나요? 오줌 누고 나면은 그 오줌 굉장히 아까울 거잖아요. 다시 정화해서 다시 정화해서 오줌을 정화를 해요? 네. 자급자족이네. 그러면 만약에 그럼 물 한잔 해. 고마워. 나도 지금 기다리고 만들어줄게. 강태일이네, 강태일. 강태일, 강태일. 어제 내가 만든 거야. 와, 진짜. 써야겠다. 이 발사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연구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1년 누리호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만들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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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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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무슨 특집이에요? 아니, 특집 제목이라도 정해주시오. 우주 소녀대 우주 소년 아니오? 와, 좋다. 홍성호 왜요? 핑크 했던데. 뭐 하는 거지? 나랑 이번 주 갔다 왔잖아. 어디 갔다 와? 뮤직뱅크 보다. 음반 나와가지고. 아. 뮤직뱅크는 언제까지 하세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홍차는 언제? 홍차 하겠네. 다음 주. 다음 주 같이 겹치네요. 아, 그쵸요. 다음 주에 종민이 형 입사하는 거예요? 아니, 자연산사님 입사하는 거. 아니, 뭐, 그러네. 동시에 음원을 발매하게 됐는데요. 음원 순위를 대결해본 것 같아요. 지금 CD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모른다고, 사람이 진짜. 음원 순위가 더 높은 분이 입수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찾아뵐게요. 나는 드라마 잘 되면 입수하겠다. 나도 새 코너 잘 되면 나도 하겠다. 맞아, 나도 실시간 1위 올라오면 저도 입수. 나도, 잠깐만. 나도 뭐 이미 뭐 입수 시원하지 않죠? 하나씩 걸어놓으시죠. 나 쿠폰이 형 공개열애 하는 순간 버릇을 할게. 오! 너가 입수한다고? 네가 입수한다고? 오, 정준혁 씨가 대신 입수하지. 오, 멋지다. 저는 쿠폰이가 공개열애 하면 안나 프로나 등정하겠습니다. 형, 보여줘요. 야, 버려야겠어. 입수가 아니야. 진짜, 오래 보여줘요. 청소년 우주센터네요. 이게 뭐야? 나 콩나같이 생겼는데? 인공위성이다. 우주센터. 와, 진짜 높게 온다. 우주력이야? 이거요? 우리? 이 고흥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고장이에요. 이 미래의 우주시대로 가는 문을 연 곳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또한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이 1,500개나 남아있을 정도로 이 과거를 잘 보존하고 있는데요. 희한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고흥을 다니면서 시간여행을 하겠습니다. 타임워시? 네. 약간 문명이에요. 여기는 우주인이 실제로 받는 훈련을 해보는 이 장비가 있다고요. 훈련을 받으려면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거든요. 선내 우주복으로 한번 갈아입으세요. 이게 선내예요? 네. 내복이요? 이것만 입으라고요? 네, 일단 훈련복을 갈아입으세요. 너무 작은데 이거? 쫄쫄인데? 벨트 사이즈가 이건가? 아니도 그냥 이걸로 입어요? 내복이나 똑같네, 내복이나 뭐 이거나. 혹시 너무 그 타이트하면은 이거라도 도움이 되면 이거라도. 뭐야? 이거 뭐야? 입는 거예요, 어디서? 대포커 형 반대로 입었는데 되게 이상해요. 자, 안에서 자세 한번 취해주시겠어요? 멋진 포즈. 타임머신 타고 고흥 한번 외쳐볼까요? 어떻게 뭐 고흥 대신에 뭐 이것도 한번 해줘. 고흥 해줘야 돼요? 점플랜 고흥 어떻게 해요? 야, 털어가져.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고흥 타임머신 타고 너무 많이 달린다 이거. 자, 여러분은 이제 원시시대로 오셨습니다.
이제 시대가 계속 발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이제 점점 사람이 돼가는 거겠지. 원신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원신이 돼서 고공 여행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우주인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아, 야, 이거 이거요? 네. 원신이 우주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파격적인데? 그래서 한 층만 올라가. 아야? 고흐! 고흐! 아니 여기는 어디인가? 아, 야 이거 뭐야? 뭐야? 해상 적응 훈련? 어? 와. 아 이거 그거네 훈련하는 거네 진짜? 근데 애들 거잖아요. 진짜요? 그냥 장난감 아니야? 네 지금부터 누가 평형 감각이 더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돌리면서 영양 먹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여기서 할 테스트는 초성 퀴즈입니다. 타기 전에 이 초성 단어를 하나씩 뽑고 여러분들이 타셔서 훈련 도중에 그 어떤 초성을 뽑으셨는지 읽어드릴 거예요. 1분간 그 초성에 맞는 단어를 훈련기 안에서 외쳐주시면 성공. 아니 제일 말이야? 많이 한 사람이 그러면 뭐하는 건데요? 공땀 정식 먹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원시로 지금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기신 분들은 이 맞힌 개수마다 카페인 조개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조개를 준다고요? 조개가 뭐예요? 조개 껍데기를요? 아 옛날에 조개가 그랬나봐. 조개가 화폐니까?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용되어온 조개 화폐. 네, 이건 나중에 물물교환들 통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초성 단어 하나당 조개 하나입니다. 여러 개 막 1분간 많이 외치고 그렇죠. 오디오로 확인하시는구나. 초성은 괜찮다. 그러면 어렵다 먼저 하시죠, 형들이. 찾아봐야죠. 다 창문에도 위아래가 있는데. 네. 동생들이 감히 어떻게. 다 평등한 시대지. 그럼 이제 인턴부터 해봐. 그래. 됐습니다. 저도 괜찮아. 그리고 너가 나오면서 그 다음 사람 뽑아. 아니야. 제가 지목할게요. 오케이. 먼저 이걸 한번 뽑아주세요. 이것도 막. 펴지 말고. 키워드를 보면 안 돼. 아, 그 우선 타면 되는 거잖아. 오! 오, 무서워. 안전벨트 해야지. 헤드 안 해도 돼요, 헤드? 멀미 하는 거 아니야? 뭐라요? 그러고 보니까, 아, 맞다. 용진이 형이 예전에 방어 잡으러 갔을 때 멀미가 되게 심했었어요. 아, 그래? 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적응을 하지? 흥내겠어. 세워가? 아, 잠시만요! 오, 야, 야, 거봐. 아, 이렇게 놀자. 자, 이제. 우와! 뛰면 됐지 뭐.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야, 이거 어지러워요? 형 어지러워요? 아유, 머리! 형 어지러워요? 아, 바보 보배? 그러구나. 바보의 보배. 바보의 보배. 생각이 안 나나 봐. 보배? 제가 너무 어지러운가 봐. 예, 넘쳐주세요. 진짜 어지럽겠다, 야. 토하는 거 아니야? 토하는 거. 형님이가 체력이 좋은데도 이래? 어때? 아, 형 이거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로. 다크서클이 데려왔어요. 아, 이거. 이거 노약자들 힘듭니다. 진짜 힘든가? 진짜 전혀 생각이 안 나. 나 보는데 오바이 소리. 준호 형, 이거 제가 봤을 때 형님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해. 뽑으세요. 이거. 나 미치겠네, 진짜. 아, 근데 쉽지 않아. 머리 되게 가고 있네. 뽑아야 돼. 네? 준호 형, 얼굴이 벌써부터 피키가. 형 벌써 멀리 하는 것 같아. 와! 진짜 이상하다. 첫 번째로 하기 잘했어. 머리를 이게 힘을 잡고. 첫 번째는 모르니까 그런 거야. 잘 잡고 있어. 지금 중심 좋아. 머리를 잘 잡고 있어. 지금 중심 좋아. 중심 좋아. 지읒 리을. 지읒 리을. 정리. 주리, 조리, 주류, 정리, 주류, 자력, 중력, 정력. 잘하네! 거봐! 하지마! 그만!
졸리? 아! 지리! 조류! 장력! 이거 왜 이렇게 빨로? 네, 끝낼게요. 왜 이렇게 빨로? 많이 했어요, 형. 그래. 끝났어? 오! 끝났어? 네, 끝났습니다. 아, 그만해! 거의 코끼리 200바퀴 도는 거 쳤던 거 아니야? 총 10개 하셨어요. 사기권이네. 10개. 그럼 김준호 씨가 다음 타자를 정해주시죠. 다음은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맞아. 이간질하는 종민이를 하겠습니다. 자꾸 대포콘 하라고 이렇게 눈치를 하는 거니까. 다음은 준비하세요. 다음. 후보님 비리봉지잖아. 혹시 모르니까. 네, 히읗 치읓. 히읗 치읓? 네, 히읗 치읗이요. 시작된다. 시작된다. 항체. 어? 항체? 항체. 항체? 어? 뭐라고? 치읓이응. 오. 치읓이응이 돼. 뭐라고? 아, 뭐야? 뭐? 치읓. 하청. 오. 오. 산청? 뭐? 어, 잘한다. 빨라져. 수수, 하청, 퇴출, 분출. 항차. 향초까지 인정하셨고. 히츠? 향초. 향초까지 인정하셨고. 뭐라고? 히츠? 형체. 끝났대. 뭐야? 이게 잔돌림이. 잘하네. 와, 잘한다. 잘하고. 총 8개 아니고. 준호 형이 진짜 많이 했고. 돌렸을 때 기가 형, 빵 이게 돌려놓으니까 뇌가 제자리로 오나 봐. 깜짝 생각나는 거야. 내가 13개를 맞추겠어. 근데 이 장비가 100kg 이상은 타실 수가 없다고 해요. 100kg 이상은 타실 수가 없다고 해요. 어? 아, 저 살쪘어요. 85kg부터. 안 돼요? 어? 왜? 분위기. 그럼 어떻게? 김준호 씨는 백거신을 대신할 뭐 똑똑한 아바타를. 어? 아소스야. 아이고. 대박이다. 그럼 일단 나부터 할게. 그래, 그래. 오케이. 마지막에. 아니, 형, 그래. 다 같이 방송하는데 뚱뚱해서 못하는 거야. 너무 섭섭한데. 그러니까. 아니, 너무 네 몸에 섭섭해라. 잠깐만, 그냥 3분 안에 빼가지고 올게요. 20kg. 어디 가서 머리 화해? 응감 안에서 한 5kg 될 걸요. 오. 네, 저 처음에. 지읒? 지읒? 조조. 어? 조조. 조조요? 조조? 3kg 주진. 적진. 에? 직진. 에, 진정. 진동. 정진. 정 많아. 지주. 지지? 주지. 야, 정적. 그냥 막말 하는데? 주적. 정조. 조정. 지주. 주지. 죽지. 한 15개 한 것 같아. 다 질러놨어. 엄청 깨끗해.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주진이 뭐야? 죽도 먹어 그냥 막 뚫어봤는데? 주진이 뭐야? 주진? 그냥 막 한 거 아니야? 그럼 다 했어, 그냥. 다 남았다. 이거는 생각해서 할 수가 없어. 아, 우리 좋아. 그냥 지르세요. 기억 리을. 맞아. 고래. 오케이. 고류. 어? 고래? 뭐? 구로. 구로. 구룡. 구룡이에요? 구룡? 구리.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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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서 총 13개? 네? 13개입니다. 오, 굉장히 많이 했네? 13개. 제가 한 20개 넘게 맞췄어요. 티긋 미음. 렛츠고. 티긋 미음. 티긋 미음. 오,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렵다. 테마. 오, 이거 너무 어려워. 어렵다. 타자 얘기해. 타자. 처음 탈 때 나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랬지. 탈모. 탈모. 투망. 탈망. 탈망? 탈망이 뭐야? 탈망이 뭐야? 토. 나 하나도 안 어지러운데. 토를. 설탕물. 탕물. 형 끝나다. 주여 찬다. 5초 전. 탈망이 뭐야? 탈망 이런 거. 뭐야? 야, 세 개 아니면 네 개다. 형 퇴물이잖아, 퇴물. 야, 탈모 하나도 안 어지러운데. 퇴마, 투망, 탈모, 탈망.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제가 타면 안 돼요? 어? 그러면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두 개만 줘요. 아니, 10개를 맞췄을 때
한 개 어때? 한 개 어때? 아, 10%는 아니죠. 아, 너 장사 안 하지? 난 이미 정해가지고 있는데. 손님은 좀 하자고. 아, 이거 참 던진 거 아니야. 나 좀 하나 나눠줘. 그러면 일단 너네들 먼저 나한테 배팅 하나씩 줘. 아,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앉았을 경우 어떡하냐고. 나도 보증금 누라고? 보증금? 잠깐만. 야, 너네에게 돈을 뭘로 빌려? 그러면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나중에? 아, 몇 대 넣어요? 다섯에 하나? 5에 하나 하죠. 5에 하나가 돼. 5에 하나. 좋아. 5에 하나. 좋아. 5에 하나. 한번 기회를 줘. 아니, 왜냐면 5에 하나. 왜냐면 10개는 10개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자기라도 하면 하나는 거니까. 동구가 요새 아주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죠. 가. 가. 출력발이 많이 났습니다. 배송 많이 왔어요. 하나씩. 잘해.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아하. 네?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아니. 저기 있어. 이응, 히읗. 이응, 이응?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아, 뭐야? 야, 안 웃겨, 인마. 오해. 너무 웃긴다. 뭐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말래. 오해, 오해래. 형, 오해래요. 얘네가 다들 모르네. 예야? 어? 예야? 여섯 개만 딱 맞춰. 에? 아니 지금 저는 내가 그때 단어를 몰라. 어지럽진 않은데. 진짜로 몰라. 영향. 영향. 오, 동명충이야 쟤. 내가 근데 이 게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 뭐 게임을 이렇게 못해. 자, 5초 전. 자, 5초 전. 우황! 우황! 끝났습니다. 5개 안 돼. 어렵네. 아니야, 유해. 아니, 유해. 우황!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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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해! 유해! 유해! 뭐! 방금 앵무한 게 진짜. 그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웃긴다, 동구야. 야, 동구는 내가 봤을 때 저거 타고 싶은 거 같아. 아니요. 내가 튕겨. 총 4개 맞추셨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형, 나 진짜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맞추셨으니까 대포공씨 4개는 드려야죠. 넌 2등이지. 야, 너 뺏겼잖아. 동구야.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려고 했죠. 몇 개 남았어? 초등 3개 하냐고. 아니, 나는 네가 워낙 이걸 잘하니까 나 가만히 할 줄 알았어. 가만히 3개. 가만히 있어. 대포공씨 4개 네? 하나 더 해서 5개. 내가 얘보다 많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9번 차는데요? 그리고 동구씨는 3개. 하나 뺏겼어. 세 개예요. 아, 동구야. 아, 15개 해가지고 우리 나눴으면 얼마나 아주 아름다웠냐. 아, 왜 기억이 안 나. 밥 먹나? 여기서 먹나? 여기서 먹는 것 같지 않은데? 밥이 없는데, 여기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걸로 뭐 사는 거겠지. 아, 나 진짜 그런 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못하는구나. 아, 셋봉이 되는데? 신기해. 내가 도와가길래. 보니까. 어항. 짜증나. 이제 생각하지? 오해해서 미안하다. 네가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 잠깐 화가 났어. 이 말이 너무 웃겼어. 야, 하나도 안 웃겨. 진정성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도 안 웃겨. 정말 내 마음이었어. 그래. 네가 원래 이 게임을 못하네. 알았어. 오해네. 저희한테 손발이 잡혔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센터에 방문하신 만큼 안 해. 여러분이 안 한대. 처음 경험해보는 우주식을 준비했어요. 우주식? 네. 우주식? 약간 좀 전투적이야 나는 건가? 자, 두 개, 네 개 함께 하자. 어? 아, 뭐야? 저게 우주식이야? 어, 아까 봤던 건데 저거? 밥도 안 먹었는데 저걸 줘. 이게 뭐야? 이 우주식이고요. 이거 우주식이라고? 이거 아까 밖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전쟁 버리러 갈래. 아니. 너무 비주얼 괜찮잖아요. 음식. 우주식이야? 아니. 너무 비주얼 괜찮잖아요. 음식 갖고 그거 실는 건 아는데 이건 확실히 쓰레기 같아요. 그 집까지 집었는데 저 음식도 그... 아, 우리가 거지. 사과, 오징어 이런 거 맛있는 거 말린 거예요. 오징어 말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획득하신 화폐 조개 하나에 이 조롱박 한 바가지 가득 담아 드릴게요. 와, 저거 17 바가지 먹으면 뭐 하냐, 저거. 아니, 이거 엄청 이게 뭐예요? 시간 한 거야, 이게. 16시간 또. 그거 왜 먹어요?
아, 우리 건데 왜 먹어? 하나씩 드세요. 주는 거예요? 맘만 봐보자. 맘만 하나씩만. 그래서 안 돼? 이 고구마에 딸기가 있어. 원래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거 남 때문에 샀죠? 시식회를 해야지. 그냥 하나가. 딸기도 있나? 이거 먹어요. 이게 압축해 놓은 거라 맛있게 먹어. 이거 먹어요. 이게 압축해 놓은 거라 맛있게 먹어도 된다 했을 때 이거 먹는데. 하나만 뭐지 맛있. 맛은 있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웃음을 쓰게 되고. 맛있네. 어차피 이걸로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 그럼 이거 이 한 끼가 이거 한 끼가 오늘 점심 뜻이에요? 오늘 점심 뜻이에요? 점심 식사입니다. 우주에서 오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바가지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녁을 어떻게 먹어요? 아, 오빠는 해야 돼. 저는 이거 한 바가지 해야 돼. 나도. 저도 하겠습니다. 아, 점심이 있죠. 저 어때요? 제가 푼 거잖아요. 아, 제가 푼 거잖아요. 왜? 제가 푼. 아니, 이걸 푸면은 이만큼 푼 거잖아요. 알고 푸야지. 이거 보여주더라고. 알고 푸야지. 이거 어딨어, 이거? 어, 저 봐요. 석기. 마무리 드릴게요. 우리가 푸게요. 넉넉하게. 그렇고, 나는. 여러 가지. 아, 여러 가지. 섞어서. 나는 섞어서 넣으면 어떻게 해? 섞어서 넣는 거 있죠? 여러 가지를 좀 여러 가지 넣어야 돼서. 아, 얘 뒷모습 너무 웃긴다. 원시인 같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뭐야, 이거 까만 건 뭐지? 야, 근데 진짜 안 먹으면 소염 같아, 맛있어. 하나 먹어야지. 하나 먹어. 아, 감사합니다. 인연은 없어. 이게 뭐예요? 이거 블루베리 아니야? 아, 블루베리? 해충물 아니야? 맛있다, 맛있다. 형, 흥분하고 드세요. 먹어봐. 봐봐. 맛있어? 어디야? 하나 먹어보고 내 사진. 하나 먹어보고. 밥만 먹고. 줄게, 사서 줄게. 아니, 줄게. 지금 빨리 먹어요. 오세요. 이거 몇 바가지 안 남아요, 이러다. 이거라도 드셔야 돼요, 이거. 아, 그래. 내가 지금 조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뭐, 이런 막. 아, 조개 부자 안 되나. 아이고, 이게 우주라고. 그럴 때나 이거 조개 놨으니, 이건 뭐. 자, 주세요. 네, 이게 맛있어. 바나나 드셔봐. 덩고봐, 덩고봐. 야! 아유, 이거 뭐 하는 거야? 야, 공부야, 너 우동 보았어, 우동? 많이 컸다, 많이 컸어. 야,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 준호 형 조개 껍질 맛하고 이 사치하는 거 봐, 벌써부터. 와, 이거밖에 안 나온 거. 아, 태현이랑 돈 있는 사람들. 솔직하잖아. 진짜, 그, 진짜, 이렇게 죄를 보는 거. 아, 저 감독님들 조개 내셨어요, 들? 조개 안 내고 막 먹는 거 아니야? 우리 건데. 두 명 다 하나씩만 받을게. 야, 이응, 얘기하자, 빨리. 이응. 하나, 둘, 셋. 저희 스텝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어? 네. 오늘 저희 여기서 뭐야? 이 카메라 드십니다. 아, 스텝 여러분들 점심 드세요. 점심 드세요. 아, 지금 먹어야지. 뭐라고요? 원신 여러분만 드세요. 저희 우리는 스텝 아닙니까? 원신 아니라고요, 우리. 아, 진짜 배고프다니. 이거 완전 다 외투. 자, 외투. 살만해. 용진이 형이랑. 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외투 하나 사면 아예 못 먹어요, 나. 용진아, 우리가 있잖아. 외투, 형 외투 하나만 사줘요. 일단 용진아, 전쟁터에 나가려고 해도 총은 자기가 사야지. 어, 그래, 가서 이제 전쟁에 이겨서 밥을 먹는 거야. 김진호 씨는 일본에서 우와. 선물을 보내고. 와, 뭐야? 아, 나 진짜 이런 거. 응? 어, 현지도 들어 있고 뭐. 우와. 이는 뭐? 응? 와. 토끼 모자.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만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토끼 아닌데? 눌러봐, 눌러봐, 형. 눌러봐. 토끼가 아니잖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눌러봐, 또 봐.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돈이요? 칩을 왜 주는 거야? 흑쇠고리. 흑쇠고리를 줘.
멋지고 잘생긴 찰리님. 안녕하세요, 오빠. 오빠가 1박에서 사자모자 쓰시고 나왔길래 저희 동네에서 동물모자 파는 게 떠올라서 사봤어요. 토끼 띠시니까 토끼로. 그리고 전에 LA 가서 오빠 생각나서 산 오린칩. 오린칩. 열쇠고리로 동봉할게요. 토끼 모자 나중에 기회 되시면 1박에 쓰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민영, 아리가도 고자야, 뭐. 백치오타로? 역시 선물은 기분이 좋게 하는군. 와, 형을 되게 사랑하는 팬이네요. 거져요? 생선 거져? 반원에 선생님들이 알러 우리 생으로 먹는데 그게 500개 되겠다. 쟨 조개로 못 사.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트럭 왔어? 이렇게 나와. 못 봤어. 한번 벗을까요? 조개 몇 개 줄 건데. 조개 하나만 주면 안 돼? 한번 벗을 테니까. 조개 열 개 아니야? 원신 복장 한번 보여주시면. 조개 하나 드릴게요. 아 진짜로? 어 뭐야? 진짜 인사해야지. 이영진! 이영진! 조개 준대. 좋아! 조개 빨리 줘. 아우, 조개 준대, 조개. 아, 뭐, 이거에 조개 하나? 뭐? 야, 좋아. 아이고, 어렵지 않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야, 아, 충분하지. 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개를 획득하는 이벤트를 걸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원시시대에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을까요? 손짓 발짓. 손짓 발짓.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고운 국민들과 원시인의 언어로 스피드 퀴즈를 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를 하겠습니다. 몇 명 들어오세요? 그래서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병 짝꿍을 찾아오신 거예요. 막 뽑자. 막 뽑자, 그냥. 아, 설마 이번에는 뽑기 안 돼. 네. 안 좋을까? 아우, 추워, 진짜. 안 좋을까? 아우, 추워, 진짜. 내가. 쫙 가자, 한 번에 쫙 가자. 우와! 자, 한 번에. 아, 그래. 자, 야! 여기서 못 하면 되잖아요. 10대! 40대. 선생님. 지금부터 연령대 같이 짝꿍을 모셔오세요. 저기 50대. 아, 50대래, 50대. 아, 김민아. 기다리세요, 이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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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 명만 더, 여기도. 나와, 한 명 더. 올라. 오케이. 자, 이긴 사람 한 명. 오케이. 렛츠고. 지나갑시다. 오빠이누나. 오빠이누나. 다시. 네? 찾았다. 어, 30대. 어디? 여기 좀. 자, 70. 70대 할머니. 네, 여기서 원신 멤버들과 몸으로 말해요 스피드 퀴즈를 할 거예요. 몸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정도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네, 뭐 그런 100초 동안 시간을 드리고요. 한 문제당 조개 두 개씩 드려요. 3, 4, 5. 디자인 선생님, 이렇게 나가자. 10개만 가져가자. 파이팅! 자, 준비되셨나요? 야. 자, 준비되셨나요?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따. 오 비슷해. 소고기? 오 맞아 그거야. 탐탐탐탐탐탐탐. 아 나 이 춤. 나 팔맞이 어? 과이어 아유 당근. 어? 오. 오케이. 아, 어? 지금 두 개 획득하셨습니다. 원숭이. 와 너무 어려워. 네 시간 끝났습니다. 오늘 안 되네. 원숭이 또 두 개. 와 너무 어렵다. 10대가 제일 어려웠어. 정답을 보고 형이 따라하는 걸 봐도 어려웠어. 대장아 잘했어. 형이 잘했어. 자 김준호 씨 준비되셨나요? Let's go! Let's go! 1번! 아 좋았어 기받았어. 갑니다! 네. 시작! 어 무서워. 어. 찍게. 오리 족발. 잘했어. 너무 어렵다. 빨래. 여기 도자손. 아, 감동이야. 무서움. 오. 아, 잉크. 와, 좋아. 네, 시간 끝났습니다. 잘했어. 네 개 다섯 개 맞췄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냥! 야. 어머니, 생각나시는 대로 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나 몰라. 하여튼 무슨. 화이팅! 오늘 아들 조개 좀 당하겠습니다! 자! 모르는데? 네, 시작! 뭐야? 소주! 어! 원숭이! 어! 바게트! 지방이! 어! 얼마? 4쪽! 오케이! 네. 많이 맞추신다! 어. 사랑을 했다! 귀엽다! 사랑을 했다! 귀엽다! 뭐야? 어, 이거 한 번만! 어우, 영어 제일 귀하다. 끝났어. 마지막 소양강 처녀까지 마치셨는데 소양강 처녀는 너무 한국말을 많이 하셔서 뺄게요. 아, 내가 어디서 한국말 했어요? 뭐 소양강 이런 거 빌렸어요. 네, 그래서 총 네 문제 마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삼겹살 면도. 정답. 오케이. 자, 줄넘기. 대신 일식. 장어? 오케이. 어. 닭발. 호랑.
향내. 어라. 닭발. 향내. 발냄새. 한거. 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 사랑하는 사람이. 푸셔. 오. 안돼. 오. 번져. 프로포즈. 번져. 프로포즈. 프로포즈. 어어. 치권 치권. 두정뱅이. 술주자. 치권. 오. 오케이. 와. 속담, 속담? 다 맞췄어. 진짜 많이 맞췄어. 한 6개 맞은 것 같은데? 8개 맞췄어. 아, 이게 연령이 진짜 유리해. 자, 완벽해, 완벽해. 잘할 수 있어요. 어, 아, 1번! 1! 알겠습니다. 시작! 청고? 치즈. 아. 모짜렐라 치즈? 아, 아니야. 아. 피자.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파마. 미용실. 오케이. 들어가니까 안 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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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아 패스 패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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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우. 뭐야 뭐야? 맞죠. 우리가 만나. 어, 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어, 저 어떻게 했어?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아메리카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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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 쪼개서? 식혜. 어, 식혜. 아, 아메리카노? 식혜. 아메리카노? 식혜. 아메리카노? 지가 맞추고 있어. 야, 하나 누구시고? 어차피 저는 이거 옷 안 입는 게다. 파이팅. 이모 제가 지금 조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또 따야 돼요. 진주야 실망시키지 마. 같이 가자 오늘 나. 아니요 좀. 캐릭터 같이 가자. 역전 하겠습니다. 역전. 같이 가자. 준비 시작. 아. 라면 라면. 국수. 어. 라면. 어. 아유 라면. 라면. 어. 준주. 어. 저기 뭐지? 저기 뭐지? 동서야 같이 가자. 와 이거는 내보내가지고 어? 삐빕 이거 뭐야? 마일리지 삐빕 마일리지 삐빕 편의점 삐빕 뭐지? 삐빕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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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야 이거 패스 패스 삐빕 패스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끝났어요.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한 문제도. 한 문제도.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얘네가 다들 모르는데. 얘야. 어? 얘야? 동몽충이야. 야 근데. 용진이 형. 몇 개예요? 나 한 개. 맞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동구 형님. 아 둘이 왜 이렇게 못 해요. 아 오늘 뭐가 쉬었나 봐. 동민아 들어와. 동민아. 야 너무 아깝잖아 이거 뭐야. 왜? 오 너무 안 들린다니까 우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야. 야 들어가. 머리 숙이지 말라고. 가요. 자 가겠습니다. 시작. 야 저 장난이 나가지 말라고. 이건 맞지. 가렸어 가렸어. 몇 번 더. 공짜. 공짜. 비슷한 거. 공짜. 비슷한 거. 정장은이야?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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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 떡! 떡! 송편! 사랑떡, 사랑떡! 반달떡! 송편!
오. 다른 떡, 다른 떡, 다른 떡, 다른 떡. 다른 떡. 다른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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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어, 쭈쭈쭈쭈 아, 아, 이거 좋네 셀! 셀! 아, 소리 안 돼 어? 어, 뭐야? 맞아 어디서 안남자 어? 잘한다 아, 맞아, 사장 받아, 사장 받았어 봐봐 어, 노래방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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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니 헤어져 말을 다 야, 오늘 형이랑 나랑 뭐가 없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덕분에. 형이 1번 한 번 해주세요. 1번! 감사합니다. 정산 한번 할게요. 이용진 씨는 4개입니다. 네, 5개 됐어. 김준호 씨, 8개입니다. 한 가지 갑니다. 16개, 16개? 조개값보다 어, 7개인데? 그게 아니에요? 7개예요? 되지요. 아니 토끼의탈을 쓰고 그렇게 거짓말하세요. 진짜 안 속아요. 저렇게 정색으로 하고 막. 네, 대포경 씨 8개. 저 8개밖에 안 돼요? 네, 네 문제 맞히셔가지고. 잠깐만, 지금 7개인데? 이거 뭐. 자, 잠깐만, 이거 어? 만약에 될 걸 누가 가져갔다 그럼 나 그냥 다 뺏을게, 진짜로. 여기 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치면 될 것 같아요. 세태현 씨 10개입니다. 됐다, 10개. 세태현 좋다. 김종민 씨 12개. 와! 14개? 와, 16개. 너무 많아갖고 3개 드립니다. 16개. 아,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아니, 나 그거 안 받을 거예요. 나 그거 안 받아요. 나 그거 안 받아. 아, 해장? 저는 안 받아. 안 받아. 야, 많이 받았어. 내가 되게. 아, 어디 갔어? 훔쳐가지고 걸리면 두 배로 토해내겠습니다. 네. 어, 여기 빠졌네. 밥 먹으러 갑시다. 나만 무겁네. 동구. 아, 아 정상이 없구나, 동구. 한 개지, 반 개. 그럼 너 지금 몇 개 남았어? 한 개. 한 개 남았네. 못 사잖아요. 너 또 으쌰하고 밥 먹어서. 아, 너 조기하고 안 맞나 보다. 동이랑 안 맞네. 거의 뭐. 안 맞네. 어? 자, 매점 메뉴 가격이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우와! 내가 초는 딸이 다섯 개, 제발 다섯 개 하자. 좀 불러봐봐라. 나 들어둘게요. 댓글 없어. 조개. 야! 조개. 야! 아, 너무 심하다, 겁나면. 너무 심하다, 겁나면. 겁나면 20개? 아유. 와, 이거 뭐야? 어떻게 하면 제일 비싸? 뭐야? 매트나 두 겹 입어야겠다. 하나 더 봤어. 매트나 두 겹 입어야겠다. 홍도 매트 두 겹이야. 지금 있는 건데. 이건 진짜 가격 아, 뭐, 가격 인하하세요. 가격이 너무 비싼가요? 네, 너무 비싸지. 저녁까지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단식이야? 부족하다 싶으면 단식. 네. 뭐 멤버들 뭐 조개 좀 이렇게 내가 갖다 써도 되는 거죠? 네. 조개 좀 이렇게 내가 갖다 써도 되는 거죠? 네. 아, 네. 남의 걸 뺏었어요? 뺏겠다. 뺏겠다는 게 아니라. 훔치는 건데. 이거 자리 좀 바꿔주세요. 이거 자리 좀 바꿔주세요. 일단 자리 좀 바꿔주세요. 원시시대라고요. 이 원시시대지만 좀 평화적으로 화폐를 더 획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원시인 쿵쿵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원시인 쿵쿵따?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쿵쿵따인 거죠. 대신에 참가비가 있습니다. 아, 참가비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내시고 1등은 3배로 불려드릴게요. 2등은 2배. 3등은 본전을 그대로 드리고 4등부터는 참가비를 뺏겠습니다. 어, 뽑으라. 형, 내가 봤을 때 나랑 태현이 형 빠지고 빠져야지. 아니, 우리는 나는 뭐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안 해도 되고 그치? 나 하나로 맛을 보자. 하나로 맛을 보자. 하나 걸어. 하나 같이 걸어. 하나 하나는 해볼만 하지. 아, 이건 해야겠다, 이거. 자, 저 참가요. 네. 야, 요렇게 네. 하면은 네 명 중에 한 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옆에서 세 단어 중에 두 개라도 맞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자를게요. 네.
자, 콩콩따래 콩콩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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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꿍꿍꿍 꿍꿍꿍 꿍꿍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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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나 봐. 바다 식당, 바다 식당. 야, 저 손은 뭐야? 지폐가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야, 저기 뭐 깃발 있는데? 깃발 있는데? 어디?
1박 2일 신발 아니야 저거? 뭐 뭐야? 어? 오빠 이따 저기도 하나 보네. 네? 누가 저기도 자요? 아... 깃발이 저기 저렇게 싸웠는데 왜 깃발이 저기부터 있어 섬에? 여기까지 수영해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왜? 우와! 어서오세요. 어?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네. 예? 거기 그 게시판은. 자, 근데 여러분 드시기 전에요. 예. 이 해변에서 드셔야 되는데 예. 저기 의자를 일곱 예. 개를 저기 하나에 팔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한번 희생을 하시면 일곱 개 하나요? 뭐 돈이 없는데. 조개 하나. 형 그러면 어차피 제가 못 먹으니까 제가 저거 살게요. 저기 삶은 계란 하나 먹으려고 그랬으니까 아니야, 나중에 아니야, 여유 아니야. 되시는 분이 저 몇 분 아니야. 형, 야, 제가... 야, 이거 야자. 아, 치킨 괜찮다. 오. 잠시만요. 치킨이 잠깐만. 치킨이 다섯 개라고. 아. 핫도그가 여덟 개인데 소세지가 일곱 개라고. 핫바가 일곱 개고. 지금 아, 식으니까. 우와. 너 뭐가 줄래? 저요? 외투 하나만 주세요. 뭐 샀어? 내가? 나 돈 엄청 많아요, 지금. 뭐야? 핫도그랑 이거 어묵. 그 여덟 개. 아, 양. 세 개. 안 팔아요. 네,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어? 여기 요것도 하나만 대표줘요. 잠깐만. 조개 갖고 나가신다, 조개 갖고. 이건 뭐야? 다리가 더 고마운데? 예. 오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고쳐 있어? 식으니까. 예. 조개 천지? 조개 천지? 선배님, 밥 사주세요. 네, 네, 네. 신입생이에요. 선배님, 뭐 집 가서 밥 사주세요. 어디다 버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게? 이게 둘 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다니 나는데. 아 진짜 정말. 여기 금광에 데려다 놓고 금을 뭐 계속 먹는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저 아, 너무 양심에 찔려서 앉았어요.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예. 위조 조개를 이거 받았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합시다. 삶은 달걀이요? 오케이, 네. 가자. 잠시만요. 두 개죠? 네. 삶은 달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딱 됐어. 달걀. 아, 또 하나 아, 양심에 찔려서 못 하겠어. 죄송합니다. 매점 사장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매점 사장이 다 먹어요. 아니, 뭐 사장이. 됐고. 네. 미조지폐로 계란 지금 먹었는데. 저 지조지폐로. 이게 진짜 돈은 깨끗하거든요. 딴 돈은 이렇게 크게 묻어 있어. 자, 김민 씨. 예? 좋다, 이거. 자, 김민 씨. 예? 좋다, 이거. 자, 준호 씨 세 개 뭐예요? 예, 어묵이요, 예. 아, 먹네요. 핫도그, 어묵. 아, 어묵, 핫도그. 삶은 달걀. 7, 8, 9, 10, 11, 12. 세 개 남았네? 아, 빨리 출근하세요, 아저씨. 아, 아저씨.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약간 좀 찌는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막 훔쳐요. 아, 잠깐만. 고프로 앞에 표정이 이상해요. 토끼가 뭘 훔쳤나봐요. 명찰이 표정이. 바나나 반개, 조개 하나, 바게 세트 들어갑니다. 반개? 아, 바나나 반개. 바나나 원래 두 개죠? 아무도 안 먹어요, 바나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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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아, 바나나 하나! 조개 하나!
하나씩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조개 하나. 조개 하나. 여기 없어. 예. 조개 세 개요. 자, 축제 혹시 물건 돌려주세요. 다 떨어져 있어서 주셨는데? 꾸준하게 데피고 있어요. 아, 사장님, 순수하시네. 뭐야? 어묵! 어묵! 핫도그! 핫도그! 아, 국물 가져가서 한번 딜해봐야 되겠다, 종민이 형이랑. 종민이 형! 국물, 국물! 그럼 나 좀 주방하고 하나 줄게. 예, 예, 오케이. 자, 국물 또 왔으니까. 어. 그럼 저기서 또 모아봐. 오케이, 오케이. 와, 치킨. 한 입 못 드죠, 이거 하나로. 그죠?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 어차피 못 싸먹어요, 하나로. 두 개? 응. 잠깐. 아니요. 형,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안 할게요. 욕심 안 부려. 알았어. 하나만큼만 먹을게요. 어, 하나만큼 먹어. 야! 야! 이거 뭐야? 물 푹푹 빠지냐, 이거? 뭐. 너무 먹었어. 종민이 형 거 오뎅 국물 크게 퍼다주면서 닭다리 한 입 먹었어. 가서 한 입 먹어. 가서 한 입 먹어. 한 입만 먹어. 아, 자, 핫도그 하나 데워주세요. 핫도그 하나 데워주시고, 그 다음 어묵이 어묵. 사장님, 어묵. 저 국물 요걸로 주시면 돼요. 요 대접으로. 아유. 아이,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어. 핫도그 얼마지? 대포원 씨 눈빛 이상한데요? 뭐요? 뭐가 이렇게 많이 먹어요? 8개, 3개. 아까 저 앞에서 주는 가격 뭐 드시지 않았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요? 사장님, 국물 좀만 밑에 해주시면 안 돼?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까 서비스... 아, 서비스요? 아, 뭐 없어. 가다가 다 끝나겠네. 너 봐. 어, 두 개야, 지금. 많은데? 뭐가 이렇게 위조가 있어? 어. 위조는 세 개가 위조.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위조야. 이 모양이야, 네. 이렇게 받아야겠습니다. 뭐, 각자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매점 사장님이 정산 받은 거에 위조 조개가 6개가 나왔어요. 누구야? 야, 진짜 너무한다.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 야, 이거는 A급인데? A급이야, A급. A급? 이거는, A급, A급. 야, 이건 A급. 야, 이건 못 알아보겠다. 초콜릿을 얼마나 쓰셨다고요? 11개인가 12개가 있었어요. 진짜로 안 해. 이럴걸? 초콘 씨가 원래 11개였는데 2개 뺏겼잖아요. 게임하다 보니까. 네? 어? 이상한데? 아니, 위조지 표현하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뭘 해. 이건 입수가야 됩니다, 입수! 정말 양심적으로 2개를 걸고 이렇죠. 모두 이루셨잖아요. 그때 그 전에 3개를 땄잖아요. 다시 땄. 아, 그때 1등 하셨구나. 초콘 씨 3배. 와. 초콘 씨 3배. 와. 맞잖아요. 아. 1등을 이제 해결되었어요? 1등을 이제 해결되었어요? 아, 너무 해. 아, 너무 해. 왜? 초등학교 의심을 해. 내가 괜찮았어. 했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잖아. 자, 이곳은 여러분의 마을입니다. 뭐라고? 뭔 소리야? 무슨 치는 데가 왜 우리 마을이에요? 아, 지금 감정이 아직 감정이 지금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무슨 여러분의 마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나 마음으로 들었어, 마음. 자, 여기는 여러분의 마을이에요. 아, 뭔 소리야? 지금은 기원전 8000년인 신석기 시대인데요. 원시 시대인 만큼 추측은 바로 이곳.
원시의 땅에서 하겠습니다. 어, 추워. 여기서 왜 원시? 기원전이다 보니까 뭐 방한용품도 없었을 텐데. 방한용품 없으시더라고요? 그때랑 똑같이 여기서 자도록 할게요. 이거 스태프도 골병 나요. 여기서 하면. 진짜 죽겠다. 어, 너무 추워. 대신에 이 중에 몇 분은 현실로 돌아가서 이 뒤쪽에 따뜻한 펜션에서 잘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지금 저녁 복불복 하는 거예요? 먼저 잠자리 복불복 먼저 하겠습니다. 우와. 이건 이겨야 된다.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번 미션은 바로 그 외계인을 찾아랍니다. 여기 없는 외계인?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이 일곱 분의 원시인 중에 두 분이 외계인이 숨어 계세요. 이거 저번에 그거 마피아. 이거 마피아하고 헛다나 이름만 바꾼 거지. 네, 마피아 게임과 똑같습니다. 그 외계인 카드가 두 장, 원시인 카드가 다섯 장이 있어요. 그래서 복불복으로 뽑아서 신분이 결정되고요. 지면 여기서 자고, 이기시면 따뜻한 펜션에서 잘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나 이거 저번에 했는데도 끝날 때까지 몰랐어, 뭔 얘기. 아니, 나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니, 어제 도망가는 거야? 잡을 쳐내자. 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죽었어. 난 죽었어? 존 게임에 앞서서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연습 게임에서 이기신 분들은 고인돌 매점에 아무거나 하나씩 드릴게요. 하나요? 아, 배불러요, 이제. 라면 먹어야지, 라면. 먼저 연습 게임이고요. 잘라. 아, 뿜기지 마, 뿜기지 마. 자, 김준호 씨부터 보여주세요. 다음, 김종미 씨. 말은 돼요? 아니죠, 안 돼요. 바보야. 말은? 보여주세요. 아니, 난 이걸 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왜? 아, 네. 오, 저 작전이야. 뭐야? 니가 이게. 네. 네, 다 하세요. 네, 다 하세요. 다음, 차태현 씨. 자, 고개 숙이실게요. 손가락 한 명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두 분이 서로를 아셔야 돼요. 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손을 두 손 올리고 있다가 외계인이 맞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삐는 거 어때요? 아이고, 죽은 거 아니야? 뭐야? 뭐, 외계인 아니야? 대부분 외계인이래. 대부분 미개인이야, 미개인. 외계인이 자꾸 막 걸릴 거 같은 거야. 뭐야, 이거. 네, 살짝 쳐주세요. 자, 이제 외계인 두 분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외계인이 아닌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서로 확인하셨나요? 자, 이제 치는 걸 멈춰주세요. 저기, 쿠콘이 형 100%야. 너 알지? 준영아, 뭔지 알지? 쿠콘이 형 100%야. 이거 카메라 돌려보면 나 형 재현할 수 있어. 봐봐요. 이렇게 하다가. 자, 고개 들어오세요. 100%! 소리가 잠깐만! 100%! 뭐가 안 된다? 백건이 형 100%가! 100%! 소리가 안 잠깐만! 이거는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이 형을 죽였어. 근데 이 형이 만약 원시인이야. 저 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장담할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어. 너야. 야, 너야. 이건 나 장담할 수 있어. 너 지금 약간 깐따피야 느낌 나. 준영아. 준영아. 야, 잠깐. 스탑. 원시인 다시 하자. 이 둘이야, 이 둘이야. 왜? 이 둘이야, 이 둘이야. 왜? 이 둘이야, 이 둘이야. 왜? 이 둘이야. 왜냐면 나 이 형이 나는 100%의 이 형이라 생각해. 부콘이 형 이거 진짜. 근데 거기다 대고 이 형이 아니 부콘이 아니야 너야. 와! 와! 김준호! 왜 약소리가 찢어졌어? 들지 마. 근데 왜 혼자 그리고 토끼타를 쓰고 있어? 수상하게. 저 계속 이상해. 쟤는 계속 나 처음부터 나 됐다니까? 이 게임 나 되면 아웃이야. 그러니까 부콘이 형 가겠습니다. 형, 지가, 아니, 형이 지금 다리 올리고 다리 올리고 다리 올리고. 지가? 싫어지, 지금. 지가? 야, 용진아. 용진이 먼저 가. 용진부터. 아이, 무조건 용진부터. 둘이 다, 둘이 먼저. 둘이야, 둘이야, 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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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야, 둘이야
마. 그냥 아니야. 어. 아무 얘기 안 하는. 동민이 형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누가? 어. 얘는 외계인 아니야. 나 아니에요. 이 형 아니야. 왜 아닌 줄 알아? 이 형이 외계인이야. 날 외계인으로 보라. 동민이 형 학급 전략이야 이거. 너하고 하니까. 그럼 쿠쿠니 형 보내고 보내. 아 벌써 뭘 보내? 어, 약간 벌써. 야 형. 야 형 배우야. 정말. 자 외계인은요? 자 외계인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질이라고. 외계인은요? 하나 둘 셋. 나 아니라고 했어. 자 잘 들으세요. 저는 외계인이 아니라고요. 알았다고요. 알겠어. 아니라니까. 너네 둘 보자. 자 그럼 백국호 씨는 앉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 아. 자, 자, 하나, 둘, 셋. 자, 둘, 셋. 뭐, 이게 죽이는 거. 죽여? 이게 죽이는 거. 이거 죽여. 다 죽인 거. 나쁘게 한데 죽인 거야. 아, 용진이랄게. 아, 정말. 게임 진짜 못하네. 아, 형이 왜 못해요? 너무 잘하지. 선량한 원시인이 아웃됐습니다. 선량한 원시인이 아웃됐습니다. 덕후꽃이 나 원시인이었어요. 형 원시인이야? 원시인이라고! 원시인이라고! 덕후꽃이 있어, 아니라고. 아, 이 형 외계인이야. 용진이 형 외계인. 용진이 외계인? 아니야! 둘이 외계인이야! 다음 용진이, 그 다음? 아, 용진이하고 정진이 형이야. 자, 여기서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외계인 두 분은 고개를 들고 천안을 한 분을 짚어주세요. 외계인 두 분만 조용히 눈을 떠서 외계인 두 분 서로 일어나서 눈을 마주치시고 자, 이제 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이제 서서히 눈을 떠주십시오. 내가 여기 대고 있는데 네. 주인이 움직였어. 이 형이 제일 움직였어. 내가 움직였어. 이 형이 제일 움직였어. 내가 움직였어. 움직였어. 아니 외계인 두 분만 조용히 눈을 떠서 눈을 마주치시고 이제 어떤 분을 보낼지 원시인 중에. 내가 대고 있는데 움직였어. 움직였어. 오 계속. 내가 여기 대고 있는데 주인이 움직였어. 이 형이 제일 움직였어. 아니 이거 이따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고개 끄고 막 이러면 너무 다 보이잖아. 선량한 원시인인 윤동구 씨가 죽었습니다. 어? 윤동구 씨가 바깥으로 나와주세요. 정준영이 씨! 야 정준영이 씨! 야! 어, 얘 왜 이래? 용진 왔지? 이거 왔어. 야, 왔어. 알겠어. 초에 용진이가 몰았는데 준영이가 했는데 준영이는 난 아닌 것 같아. 그래. 얘 원신 같이. 아니야. 느낌. 아니, 너 둘이 사이. 준영이 형, 내가 외계인이면 내 15년 개그 생활을 보고 나는 진짜 그만둘게요. 진짜. 너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용진이는? 일단 한 명은. 분명히 발끈할 거예요. 한 명은 누군지 알아. 한 명은 100% 태연이 형이고, 한 명은 100% 태연이 형이고, 나? 룰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고, 오. 룰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고, 오. 룰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고, 차태현아, 조용히 해봐. 인사하냐 인사라! 인사하냐 인사라! 너무 웃지마! 인사하냐 인사라! 야. 너무 웃지마! 너무 웃지마! 일로 갔다 다 헷갈리게 하는 척 하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니? 내가? 아니, 난 아니야. 너무 웃지마! 저, 올려? 우리 외계인 졌다. 아니 외계인한테 졌다 우리. 우리 외계인 졌다. 형 왜 이래? 자, 김종민 씨 재판에 올리겠습니다. 웃지 마.
붙이잖아. 김정민. 자, 뒷다까지 만들어요. 원신 있죠. 원신 분들은 여기서 원신을 날 살려주십시오. 애초에 너야. 애초에 난 대포크한테 나 이거 할 때부터 보냈어. 아니, 김정민 먼저 봐야 돼. 김정민 씨 재판입니다. 죽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죽여. 죽여. 3대 1이야. 이거 죽어야 돼요. 죽어? 끝났어. 끝났어. 자, 선량한 원신 김종민 씨가 아웃했습니다. 아니야. 원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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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량한 원신 김종민 씨가 아웃됐습니다. 끝났어. 원신이야? 네, 이렇게 해서 와, 이 둘이야? 외계인 차태현, 김준호 씨는 난 이미 우리 준영이가 준영이가 꽂혀 있어서 얘가 꽂혀 있어서 설득하기가 너무 싫어. 내가 태현이 형 같다 그랬잖아. 내가 꽂혀 있어서. 나는 원신 두 명을 싸움 붙여서 2등을 보려 했지. 준호 형. 잘 들어. 아니 근데 원신인데 너무 외계인처럼 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잊었어. 원래 그러잖아. 나는 야 미안하지만 난 이제 못해 이거. 무슨 기분이야? 너는 외계인 안 걸려야지. 나 외계인 안 걸려. 넌 외계인 걸리면 이제. 넌 외계인 무조건. 장선도 돼! 야, 이거 잘못했어. 아, 우리도 몰라. 지금 너무 빨려. 왜 깃발 잘못했어, 3회? 어? 예뻐지지 마, 야야야.